혹은 둔내면 둔방내리 4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둔내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버스 타고 우리 교회 버스로 속초를 가다가 내비를 한번 찍어봤어요. 둔방내리 45번지 해가지고 한번 어디를 가나 갔더니 딱 둔내 그 시 옆에 감리교회 앞에 딱 갖다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 그 사진을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 맞습니다. 둔내에는 우리 어머니 집안이 옛날에 아주 세도를 부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형제, 아버님 형제가 다섯이었는데 그때 그 둔내 쪽의 땅을 거의 다 샀대요. 그래서 그 둔내에 있는 현대 성우리조트인가요? 그 앞쪽에 있는 산들 몇 백만 평이 다 우리 어머니 집안 땅으로 지금도 이렇게 문중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 살 때 사실은 서울로 나와서 서부이촌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학교 이름은 전부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전부 강원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제가 우리 강원도 출신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김성규 목사님입니다. 네, 김성규 목사님. 저분의 약한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남미에 갔을 때 페루에서 쿠스코에서 고산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약한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고 형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원협의회 제가 대표회장 사실은 박중근 목사님에게 이어받고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도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활동을 못하다가 그래도 역시 역전의 용사 우리 최재우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회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오랜 동안 우리 동기로 함께 있는 우리 박광원 목사님이 또 이런 때는 또 일가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적지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제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우리 총회 내에 여러 지역 노예협의회가 있지만은 우리 강원도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다음 때 우리 대표장님이 또 한 분이 이게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강원협의회를 잘 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